하람을 많이 하다니까 손발이 좀 절려요. 본병원에서 절린냐, 어깨 쪽으로 좀 통증이 와가지고 통증이야, 부종. 왜냐면 제가 부종이 좀 심하다 했잖아요. 그러나 질병과 함께하는 삶이 늘 슬픔과 좌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의 삶이 있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진희 씨는 54차례의 항암 치료를 앞두고 면역력 회복을 위해 힘쓰는 중입니다. 네,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무릎 가슴 쪽으로 무릎 구부리세요. 몸을 35에서 36도로 설정을 해놨어요. 오늘 높여가지고 환자의 심부 체온을 상승시켜서요. 네,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몸이 서서히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진희 씨. 균형 잡힌 면역력이 필요한 이유죠. 병원 생활을 하며 벌써 세 번의 계절이 바뀌었는데요. 그 사이 유방암 4기 생존자라는 수식어도 생겼습니다. 암 극복의 길로 한 발씩 나아가는 진희 씨. 안치하고 싶죠. 그거 안치를 하려고 이렇게 요양병원도 오고 제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또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힘들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 안치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5천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면역체계에 의해서 이런 암세포가 제거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역체계의 기능이 계속해서 낮은 상태가 되면 당연히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손상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치명적인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양 발생을 막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역세포가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줄 재료가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생명 유지에 필요한 3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이자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효소, 호르몬 등을 구성하는 주성분인데요. 인간의 피부, 근육, 내장, 혈액 등은 전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항체를 만들어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내 축적된 지방을 사용해서 단백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통해서 지방이 이동하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되면서 암세포의 발생률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도 확인됐을 만큼 우리 몸의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